자아실현이라는 게 안 돼. 자아성숙, 자아실현이라는 게 안 돼. 근데 문제는 신부님, 신부님은 장가 안 가서 이 마음을 모른다고. 내 최대의 약점이 장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장가만 갔으면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내 최대의 약점이 장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애 놔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애들 말하실 거예요. 좋아. 네,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게 자아실현일 수 있어요. 자식 잘 키우는 게 자아실현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60살이 되면은, 뭐 장가도 다 가고 다 했어. 그러면은 자식 키우는 게 인간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었으면은 자식 다 키우고 자식 결혼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죽어야지. 헬라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냐고 100살까지 안 죽어요. 자아실현 안 된 상태에서 60에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자아실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아까 할머니 대공 얘기했죠? 네, 할머니 나는 기증을 받으면 기증받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분하고 기증받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돈만 기증하는 걸로 끝내시지 말고 나하고 아프리카 갔다 오자. 귀향 어디다가 세울 건지는 할머니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2살 먹은 할머니 손을 잡고 26시간 비행기를 타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다 왔는데 잠비아를 가서 무프리나라는 지역에 가서 그 타운클럽 시장을 만났어요.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0억을 기증해서 내가 여기다 대학을 세우고 싶다. 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땅이 필요하다. 농업대학이니까 뭐 옥수수도 키워야 되고 콩도 키워야 되니까 땅이 필요하다. 얼마를 필요로 하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느님한테 하느님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이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가서 이제 3,000헥타르 딱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3,000헥타르면 얼마나 땅이냐면 900만평이에요. 900만평. 분당 신도시가 180만평이거든. 분당 신도시 5배를 부른 거야. 나도 그렇게 큰지 몰랐죠. 하느님이 3,000헥타르 딱 그러면은 나도 가서 3,000헥타르 딱 그러겠지. 그거 시장이 눈이 이만해진데 자기네들은 그만한 땅이 없대. 여러분들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반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 7배 반 엄청나게 큰 땅이 있는 전부 평지예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누가 비가 안 오시고 굶주리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북동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북부. 적도 밑에는요 말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비옥해요. 말도 할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뭐 도끼하면 막 나 말르고 막 치열리고 막 물 막 떠 막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오해하는 것 중 하나예요. 아프리카는요 풍요의 땅이에요. 그거를 누가 500년 동안 유럽애들이 다 뺏어간 거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잠비아 우리나라 7배 반만한 땅이 전체가 숲이에요. 숲이야. 나무도 요만한 게 아니에요. 막 한 10m 되는 나무들이 쫙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900만 헥타르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큰 나라니까 그 정도는 줄 줄 알고 그만큼 나 하느님이 그러라고 해서 했는데 어른들이 그 시장에 900만 평은 자신 없고 450만 평 줄 수 있어요. 사실은 450만 평도 엄청 크죠. 여러분들 450만 평 내 땅이 한 450만 평이라고 한번 생각해. 내 땅이 거의 뭐 분당 한 두 개가 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내려오더니 300만 평을 더 줄 수 있대요. 750만 평.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잠비아가 발칵 뒤집혀진 거야. 어떻게 뒤집혀졌느냐면 대학 세운다고. 그래갖고 잠비아 국영방송국에 와서 사진 찍어갖고 전국이 내버렸대요. 벌써.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한테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근데 수녀님이 이제 3,000헥타르를 했대요. 다 그걸 다시 다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튼 750만 평은 약속을 받았고 뭐 150만 평 더 받는데 어쨌든 나는 이 900만 평에 내 대학을 세워야 돼요. 근데 대학을 세우려고 내가 또 서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강사예요. 거기 이제 교수들하고 잘 알죠.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다 대학 세울 텐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뭐 농업대학 세우라고. 그때 거기 학장님이 아 시민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 좋고 도와주겠다고 대신 건물 세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다 들여서 1년에 석 박사까지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명씩. 그래서 지금 아주 장대에서 제일 로마 유학 갔다고 똑똑한 신부 하나 변호사 하나 지금 와서 9월달부터 10년 동안 이제 20명을 가르쳐 석박사. 그러니 또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신부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비하에 1년에 키워가 3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대학 졸업한 애들이 오가서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 용돈까지 다 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데려다 공부 가르쳐요. 저기 영남대학에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53개 나라에서 160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생활비 다 해줘요. 우리나라 농업 얼마나 농업이 좋은데요. 그래서 3명, 그래서 1년에 5명씩 교수 요원을 10년 동안 이제 키우려고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잠비아의 농업대학 세우려고 그러면은 150년을 살아도 난 괜찮아요. 자아실현 하는 거,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 사는 게. 그렇죠? 신바람이다, 신바람이. 그리고 의미가 있어, 의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일어났어. 60이 됐어. 딱 일어났는데 그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자아실현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아실현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4년 전에 1800명 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2명. 여자들이 안 죽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3400명. 13400명. 90에서 100살이 13400명. 80에서 90이 97만 명. 그래서 70에서 80,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 650만 명. 650만 명. 65세 이상 650만 명. 애들이 270만 명인데. 여러분들 길에 다녀봐요.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 돌아다닌다. 할머니 셋이 돌아다닌다. 맨 할머니들이 길에 나오고. 또 할머니들 어서 유모찬 주사고 유모찬 빌고. 심각한 건 뭐냐면은 55년생부터 62년생들 이 사람들이 제일 폭탄이 폭탄. 55년생부터 62년생 710만 명이 그때 태어난 게. 55년에서 62년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이 폭탄들이 폭탄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65세가 다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000만 명 넘는 거예요. 애들은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애하는 할머니 다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아실현 안 된 천만 명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이 안 된 천만 명이. 이게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프랑스 에제라는 공동체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문화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는 종교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근데 한 주에 거기 가서 강의 듣고 토론하고 종교 상관없이 그런데 한 주에 3,000명씩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40대, 50대, 60대 자기 정신 수련한다고. 근데 그런 게 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자아실현 하려고 해도 오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대부분은 그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잘 되니까요. 네. 80이 넘으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안 해요. 80이 넘으면.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갈 데도 없고 오래는 데도 없고. 어린아이는 하루에 200번 자지러지게 웃어요. 애들 보면 박수치고
20대는 20번 하루에 자지러지게 웃는데요. 80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으면서 10년 있어봐요. 10년 동안 안 웃었어. 할머니가 90대인데 10년 동안 안 웃은 할머니 딱 봐요. 딱 보면요 느낌이 와요. 무서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들 집에서 안 나가고 집에 그냥 병 들어가고 5년 10년 누워있는 할머니들 대화를 한다고 하면요 그 병 잡아놓은 거 갖고 대화하잖아요. 뭐 어디를 쳐다보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눈에 초점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80살 되면 눈두덩 쳐져야 쳐져요. 눈가 쳐지고 돌 쳐지고 입가 쳐지고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하고 10년 동안 안 웃는 할머니들 보면요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인상 쓰고 그냥 KBS가 뭘 잘못했다고 KBS. MBC.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뻐요 진짜. 입꼬리 올라. 오늘 젊은 분들 많이 봤는데 젊은 분들 보면 웃으면 눈꼬리 쭉 하고 입꼬 얼마나 시원한지. 또 그냥 내가 아니고 그냥 막 연필로 막 위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 돌아다니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내가 제일 원하는 헬스장. 헬스장. 나이 먹으면 근육이 풀리면 못 걷거든요. 못 걸으면 그 다음부터 누워서 똥을 좀 싸요. 똥을 좀 싸기 시작하면 그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길은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든 춘천 저철적 춘천을 갔다 오든 온양온천을 가든 돌아다녀야 되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 지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지쳐서 죽어야 돼. 95세? 아, 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싶어. 근데 죽을랜다 그러면 죽어야지. 여러분들 집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 가만히 아무도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래서 오는 게 치매예요. 우리나라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 58만 명. 자기가 누워서 똥을 좀 싸는 것도 정신멀쩡하게 똥을 좀 싸는 건 자기만 괴롭지. 그렇죠? 네. 치매 걸리면 어떻게 온 집안이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옛날에 치매 안 걸려서 40, 50에 죽을 때는 100살까지 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 대중 속에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지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안 돼. 신부님 집 잡혀서 하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국가에서 용돈 20만 5천 4백 원 올랐어. 5천 4백 원 올해 올랐어요. 올해 용돈 올랐어요. 20만 5천 4백 원 나온다. 제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용돈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끼지 말고 써라. 나중에 10년에 20만원 나온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 65세 넘으신 분들 벌벌벌 떨지 말고 쓰세요.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 쓰세요. 10년 후에 용돈 60에서 100만원. 우리나라는 2030년에 세계 경제 6위 정도 된다고 해요. 2030년에. 그건 굉장히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잘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대로 중리 상위에도 2013년 무역 흑자 450억 달러, 2014년 무역 흑자 510억 달러예요. 돈이요? 우리 외환보유가 3,600억 달러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돈 그러는데 안 살겠어요. 잘 사는 게 돼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만 하더라도
기초 노령연금 돈 없는 분들한테 8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와야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 이미 다 나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미국에 할머니 계속 돈을 줬는데 할머니가 연말 계산해봤는데 6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럼 이 할머니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할머니구나. 60만 원 줄여야 돼.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 가보면요, 이 할머니들이 돈 쓰느냐고 엄청 돌아다니는 돈 쓰느냐고 엄청 돌아다닌다니까요. 아, 유럽에만 가도 아침부터 카페 하고 맥주 시켜서 먹는다니까 할머니들이 그 돈 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쓰는 문제. 자, 지난주에 73살 먹은 울산에 있는 할아버지가 두유 두 개로 10일을 버틴 거예요. 두유 두 개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전화했어요. 경찰서에 나 좀 살려달라고.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어갖고 소방소 대동해갖고 따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영양 실조야. 이 할아버지 돌볼 사람 있나 없나 봤더니 부인은 전에 죽고 딸은 교통사고 하고 저기 뭐야 혼수 상태 있는 거야. 야, 이 할아버지 불쌍하다. 근데 재산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3층짜리 빌딩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빌딩 옆에 4평짜리 집을 해놓고 자기는 퇴직을 주고 다니고 있어. 우리는 돈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지금 대한민국이 돈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은 못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 잡혀서 여러분 집에서 사세요. 자, 여러분들 신부님 내가 그렇게 자식을 힘들게 키워놨더니 자식이 효도를 안 해요. 효도를. 나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효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효도는 사라집니다. 효도는 없어요. 이제는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효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11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된 자식한테 너 왜 효도 안 하냐? 왜 나 갈비 안 찾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는 완전히 변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효도는 없대니까요. 이제 뭐만 남아있는 시대냐면 사랑만 남아. 사랑.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끝까지 찾아가요. 끝까지. 근데 사랑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자식 부모 지간에 사랑 추억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애들 학원 다니잖아요. 같이 있을 시간 없죠? 중고등학교 때 밤 12시 들어와요. 대학교 가면 아예 무슨 스펙 쌓는다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무슨 추억? 우리 동방예의지국 내다버린 지 오래됐어요. 잘 살아보고 살면서 동방예의지국 다 내다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강의 갈 때 가정집에 가보잖아요. 거기서 며칠 머무르잖아요. 그 집들이 훨씬 가정이 우리나라보다. 걔네들은 오후 3시부터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이 오후 3시부터 애들하고 뭐 파티장을 가 부모가 다 데려다 줘야 돼. 또 머니까. 또 운동 구경을 같이 가든지 아버지가 와서 고기를 구워 먹든지 아버지도 일찍 들어오고 애들도 오후 3시부터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쌓이는 거죠. 순수하고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끼리만 모이고 부모는 부모들끼리만 모이고 떨어져요. 근데 90대 가고 아무 추억도 아니 지난주에 초등학교 6학년에 가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제가 나한테 막 욕한다고 그래갖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얘 반에 설정한대요. 근데 얘 말이 그거야. 신부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막 놀라인데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학원 4시간 간다. 그리고 집에 와서 4시간 또 공부를 한다. 엄마 지켜보는 데서. 근데 그 엄마가 20분인가? 20분을 쉰대. 4시간 공부할 동안. 그 20분 동안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걸 못 본다는 거야. 자, 열받아서 맞짱 뜨고 싶대. 맞짱. 엄마한테 맞짱 뜨고 싶대. 맞짱. 그게 지금 애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70, 80, 90 애가고 100살 된 엄마한테 효도를 한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 바라지 마세요. 계산상 안 맞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 돼. 기껏 20년 키우고 40년, 60년 얻어먹으면 이 자식들 미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40 먹은 딸이 시집도 안 가고 70 먹은 엄마가 해주는 밥 까박까박 받아오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80, 90 먹은 엄마가 죽지도 않고 밥 쓰기 떠나 아까 막 받아먹는데 60 먹은 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 내 산 내 산인지 자식한테 등에 붙어가고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도 안 되고. 아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웠어.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정말로 나를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신부 되자마자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어. 20년 동안 은혜 갚는다고 한 발도 안 빠진 용돈 드렸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잘한 일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 끝난 지 4년이 지났어. 4년.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사실은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근데 우리 형들은 지금 애들 다 결혼하고 막 대학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거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어머니 아버지 이근 그까지 신경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없고 사랑만 남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특별히 사랑해요. 아버지하고 추억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재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또 가을에는 웅덩이 퍼갖고 웅덩이 확 풀고 나면 미꾸라지 있어요. 미꾸라지 그거 미꾸라지 갖고 추어탕 끓여먹고 그리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우리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시험 끝나면 무조건 짜장면 먹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렇게 잘해준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밤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아버지 뒷모습 보고 내려가신 거죠.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저 좋은 아버지한테 이런 담배 피는 추한 모습을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니야.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 난 그래서 아버지는 안 때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미지한 무지하게 때렸잖아.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손도 안 대신 적 없어. 그런데 그 착한 아버지 앞에 담배를 폈으니 얼마나 났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이틀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지.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근데 2주일 만에 누나가 막내야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나하고 제일 친해. 왜?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고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제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가장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정말 따뜻한 배려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난 정말로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원 근처를 지나가면은 아버지 꼭 만나요. 가서 밥을 꼭 사줘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를. 좋으니까 85시 때도 계속 가서 아버지 얼굴 만지고 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수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수원에서 자랐는데 여자 만나러 안 가요. 아버지 만나러. 나는 아버지가 100살이 돼도 찾아갈 것 같아요. 100살이 돼도. 110살이 돼도 그때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장수 시대에 살고 돈은 많고 사랑은 없고 1등만 바라보고 돈만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궁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다른 사람이 변해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성숙을 갖고 자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잠비야 가자 이거야. 잠비야 이제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땅 받고 그러면은 할 일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 포크레인도 좀 해갖고 이 학교도 이제 세우고 그래야 되니까 1년 많이도 아니야. 1년 정도. 1년 정도만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 삶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주 지금 제2생태마을을 꾸미고 있는데 여주 이제 공사 이제 시작 들어가요. 거기도 저는 피정을 하는데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안 하려고 해요. 거기도 일주일만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10만 원 이상은 안 넘기려고 해요. 일주일에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내가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지금 그걸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주 생태마을을 꾸며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시간, 공간 제공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생태마을은 뭐 10월달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좀 생태마을에 좀 오시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